여기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나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더.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테보니. 스텝이라고 된 문으로 다른 사람 다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다가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서 다시 다른 길로 찾아갑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찾아서 다시 갑니다. 지하철을 나오면 또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직진을 했다가 이제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쪽이 정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배경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요. 배경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주변 모습입니다.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숲이 잘 바꿔져 있는 자연사 박물관 입구 지하철역입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직진을 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가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 건너편에 또 숲이 아주 잘 가꾸어진 공원 같은 곳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숲길입니다. 나무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정원수.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입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여기입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쪽이 아니고 그쪽은 연문이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제 제대로 찾았어요. 여기서 예약했던 티켓을 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잘못 찾아가지고 이제 늦게 왔더니 줄을 많이 서 있네요. 됐거나 제대로 찾았으니 들어가겠습니다. 행사가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올드 루즈벨트 상입니다. 루즈벨트. 1858년부터 1919년까지 루즈벨트 상입니다.
어떤 기증자가 있는 것 같아요. 기증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Gift of Beverly R. Robinson 2011년 Gift of David and Kathleen Graymon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증이 되어져서 이러한 작품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증품입니다. 쌈지랍니다. 쌈지. 나쁜 놈들 쌈지. 여기는 알래스카 무스 기프트 오브 윌턴 롤리드 스미스. 이것도 기증. 바닷속도 아름답습니다. 여러가지 생물들이 모여 살고 있네요. 아름다운 모습 바닷속입니다. 이런 속 바닷속도 있고요. 네, 현장 교육도 시켜줍니다. 애기들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직원이
애기들에게 습령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가는 줄을 따라서 입체감 있게 공중에 띄워 놓은 바다 속 모습입니다. 바다 속입니다. 여기는 바다 물 속을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바다 물 속입니다. 물 속. 돌핀 앤드 투나. 돌핀 앤드 투나라고 되네요. 돌고래하고 뭔가 투나는 참치. 돌고래하고 참치. 바다 물 속입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새들이 물 속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먹이 활동을 하는 물 속으로 들어와서 물 밑에서 바닥까지 찾아 내려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물 밖으로 물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물을 뚫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 속에서 헤엄치면서 여기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해조류, 구조류, 이런 것들 안 보이고요. 지금 새들이 물 속에서 여기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이빙 포 펄스, 진주를 펴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물속에 들어와서 다이빙을 해갖고 진주를 펴고 있습니다. 진주. 머리 안에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서 진주를 펴야 되겠죠. 아, 또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펴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사막을 뚫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리 내려와서 펴고 있습니다. 진주를 펴고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컨택트